아가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그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입니다. 이 말씀을 들고 오늘 저는 유튜브 방송국 보시는 성도님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연은 왕이 타고 다니는 여행 가방입니다. 우리가 날리는 가오리 연, 그런 방패 연들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마차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여행 가마는 은혜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둥의 은은 소망이고 바닥의 금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 나무를 잘 아실 것입니다. 레바논 백향목 나무에서 나는 그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백향목 나무로 가마의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개의 기둥은 은으로 만들었고 바닥은 금으로 만들었고 또 자색의 덮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자색의 덮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영혼들이 복음의 마차 안에 들어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들이 과연 어디에서 그 복음의 마차를 탈 수가 있을까?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상당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맞습니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간파도 있습니다. 쪽파도 있고 대파도 있고 양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신 분들은 아마도 그런 데서 열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의 종이 있고 불의 종이 있습니다. 물의 종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님들 모습에 이 성경 66권 속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과연 그 말씀들을 읽고 보고 배우고 나는 어느 종들의 모습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물의 종은 모세이고 불의 종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자, 사랑의 종은 요한입니다. 눈물의 종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인자의 종이라 불리신 분은 에스겔 선지자시고 십일조를 나타내는 종은 말라가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백성들 중에서도 저는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귀한 종들의 말씀을 사리 깊게 분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여러분들은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꾸불꾸불한 나무가 아니라 곱게 뻗은 아름다운 나무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나무의 백성들한테 나오는 향기가 진짜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차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테두리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원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원 속에서 여러분들은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색의 덮개 그 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중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압박 속에서 벗어난 파리로 이 광복절을 맞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시는 분들은 지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귀중한 성도는 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하나님의 종들은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서 자리를 잡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이 동행해 주신다면 소망의 기둥을 잡을 수 있고 믿음의 금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히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이 묻혀져 있는 자색의 옷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색의 옷이 여러분들 몸에 입혀져 있을 때 더러운 찌꺼기가 다 날아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을 여러분들 통하여 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연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 속에 여러분들 영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연 속에 여러분들 영혼이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연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함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저기 다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은 세마포 옷을 입는 아름다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도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백성이라고 적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혼 속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혈보다 더 귀중하시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이 정도만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이 정도만 됐지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도 속에 파묻혀야 되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손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삶을 살고 십자가의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소망을 붙잡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중한 하나님의 영롱한 빛을 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귀중한 피를 우리는 다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아는 거 하나, 십자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에 달리신 그분.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작은 씨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높은 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먹고 있는 바다, 여러분 바다는 어디를 뜻하고 높은 산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교만, 우리가 펼쳐져 있는 세상,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안에서 교만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이고 자만과 오만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을 여러분들 뿌리째 뽑아서 어디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세상에다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중한 여러분들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도 오늘은 조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워주셨으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종들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되는 삶 속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복음의 마차를 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모습은 절제라는 것이 있고 또 이 강대상 앞에서 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름단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는 자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서로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히 물밑이 들어와야 되는데 겸손히 밀밑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겸손히 자꾸 썰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썰물이 되어버린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무엇이 갖춰져 있습니까? 겸손히 썰물이 되게 버리면 혈기와 분냄과 분노만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히 밀물이 되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 교만의 높은 산도 밀물로 말미암아 다 덮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조그만 것들이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또 우리는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속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